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인 8일은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기 건조는 계속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여느 때보다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 사이로 서울 7도, 충북 3도, 울산 10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3도 사이로 경기와 부산 19도, 제주 21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북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점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아침 최저 기온은 안동과 문경사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주 21도, 경주 24도, 대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한 차례 단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낮 기온이 올라 4월 상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대기 건조로 인해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내에서는 가급적 가습기를 사용해 주시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